겁니다. 왜 2024년도 갑진년에는 오행사 화가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리 강의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오행사 화만 그러느냐? 왜 화가 있는 사람만 존재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주상으로 원국에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갑진년이 선방하는가? 왜 괜찮은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기가 없다고 해서 갑진년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전체를 봐야 하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주 원국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 왜 갑진년이 좋은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에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라 그랬습니다. 병화와 정화. 천간에는 병화, 정화. 특히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반기를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반기. 정화는 하반기를 노려라. 하반기. 갑진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진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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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인사, 오미, 술. 인사, 오미, 술. 인. 사, 오, 미, 술. 이게 다 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에서 화기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과 호랑이 인과 뱀사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띠가 호랑이 띠나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시는 직업자리, 직장자리니까 사업장 자리니까 인시에 태어난 사람과 사시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호랑이띠나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인 속에 병화가 있다는 거죠. 병화가. 병화가 있어요. 사 속에도 병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이 화기가 사주 구성에서 충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잘 보존이 되어 있다면 저는 갑진년에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과감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2024년도 갑진년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온다는 거죠. 왔어요. 10월달부터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뭘 요구하느냐? 이 갑진이라는 게 뭘 요구하느냐? 이 갑진년이라는 세운이 갑목 자체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 오행상 목이라 그랬습니다. 목. 목이고 얘는 열매를 따는 나무가 아니고 성장하고 있고 성장 과정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장 과정에 있는 거니까 결실을 따는 오행상 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성장하고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장하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뭘 원하느냐, 얘가. 자기는 다른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지. 햇빛만 원한다는 거지. 햇빛이나 따뜻한 화기만 원한다는 거지. 이것만 자기에게 공급해줘라. 누가? 내가 갑진이 들어갈 테니까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병화, 정화, 임, 사, 오미, 술,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갑진이 들어와서 이 갑진이 내가 당신들에게 한번 도와주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왜? 이미 당신들은 스스로가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필요하고 나에게 화만 공급해주면 나는 이 갑목에서 결실을 맺겠다 이걸 얘기해 주겠지. 결실을. 어느 달에? 양력으로 4월달, 5월달, 양력으로 5월달에 결실을 맺고 9월달에 결실을 내가 주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갑목은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갑목은 근본적으로 원하는 얘는 성장하는 성목, 생목인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나무에게는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수분이. 그리고 화해균조체 빛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빛이 없으면 음지나무니까. 음지나무는 결실이 별물이 없어요. 결실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걸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열매는 있지만 결실, 단맛이 없다. 상품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당연히 얘는 적당한 수분과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뿌리를 내는 토의 기운을, 토가 굉장히 중요하지. 세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 이 갑목이 이 진이라는 글자가 진이라는 인자가 을개무라 해서 무토가 있어요. 좋아하는 무토가 있습니다.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갑목의 뿌리를 낼 수 있는 무토가 있고 적당한 개수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 얼마나 얘가 좋냐 이 말이에요. 이 양질의 땅이잖아요. 양질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갑목은 뭘 원하냐면 빛만 원하라 빛만 줘라 이걸 얘기해요. 빛만. 그런데 내 사주 원국에 내 사주 팔지에 병화와 정화가 있거나 인사 이게 오미 술 특히 인사 병화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간 병화 정화는 갑목이 들어와서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울 자리 누울 자리를 갖고 들어오는 것인가 뭔가 아닌 자기가 뻗을 자리를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상대가 갖고 있으니까 윈윈이 된다는 거죠. 무의 좋고 매부 좋고 된다는 거죠. 병화 정화도 자기의 목적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뭔가를 병화와 병화는 키울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목적이 생긴 것이고 정화는 화를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갑목은 천간의 갑목인 이게 갑진에 이 그 갑진에서 갑목은 화를 원하는데 내 사주팔자에서 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한번 덤빌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이라는 글자가 갑목의 진 이 좋은 양질의 땅이었는데 진도 물을 머금고 있다 했습니다. 수고 물을 창고, 물창고라는 거죠.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양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그리도 지는 적당한 화기가 두르면은 화기가 두르면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원국에 호랑이 인자가 있는 사람이 태어난 시에 있거나 태어난 호랑이 띠인 사람은 진년, 용띠, 해에 내년 갑진년에 저는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만 당하지 않고 있다면 형충만 당하지 않다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라는 글자가 뱀띠 다시 얘기합니다. 사시에 있는 사람들 진이 엄청 좋아하지요. 사라는 이 인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이 들어오면서 얘하고는 짝짝꿍 잘 맞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다음에 오미수라고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급이 좀 낮지만 그러나 그래도 참고는 해볼 필요는 있는데 특히 인과 사는 진이 엄청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내 사주에서 혹시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얘가 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다. 정관, 편관에 해당이 된다. 얘가 재성에 필요한, 재성이다. 아니면 재성이다 했을 때 얘가 들어와서 빛을 발휘하니 재물에 대한 욕심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진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화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해요. 화기를요.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많이 있고 깨지지 않고 화기를 많이 갖고 있다면 얘는 들어와서 내 사주에 들어와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주 원국에 금과 수가 많이 있어. 그런데 갑진이 들어와서 얘가 뭔가를 자기도 뭔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대. 상대는 이미 금수가 많은 사람은 개묘년에 2023년도 개묘년에 이미 개묘년에 지금 소갈이 가슴알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개수가 돌아서 이미 소갈이 가슴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진이 들어와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도와주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금수가 많은 사람은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 때 휘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갑진년에 2024년도 갑진년 이미 2월 4일인가 약 그때 입춘 시작이 되지만은 이미 갑진은 이미 운의 흐름은 들어왔다. 우리 실생활 3월로 이미 10월달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화기가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자. 언제 도전해보느냐. 이럴 때 그래도 치고받고 해야지. 언제 내가 치고받고 하느냐.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한번 치고받고 하는 것이지 불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치고받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겠죠. 아주 무모한 행동이고 행위다. 저는 오히려 조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그런 기회를 줄 때 그걸 헤집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 부분이 호랑인과 뱀사자 오미 특히 임사 병정 있는 사람들에게 갑진년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내 사주에서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갑진이라는 애들은 갑진은 천간과 지지가 자기가 최선을 다할 테니 햇빛만 빛만 있어달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빛만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당신들 품속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겠죠. 병정 있는 사람들은 양력으로 1월 다음 달입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기운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2월 28일 사이에 이때 한번 잠깐 찬스가 갈 것이다. 기회가 갈 것이다. 어떤 흐름이 양력의 이 시기에 좋은 기운이 한번 있을 수가 있다. 여기 잠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 5월달 6월달 한번 치고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한번 노려보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